네,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덕분에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진심이시겠지만은 저는 좀 죄송하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많이 죄송하고 그래요, 네,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무튼 네, 어디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씁쓸한 뭔가가 좀 남는데 제가 오늘 좀 피곤해서 좀 감성적이 네, 된것 같습니다. 자, 보이스메일 녹음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2-141로 전화를 하시고 1980-120 네, 누르시고 나오는 안내 멘트에 따라서 녹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라의 미스터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이었던 오늘 새벽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폭설로 최악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교통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폭설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우리 육군 장병들이 나섰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 6개 부대는 이날 폭설로 최악의 교통 대란이 발생한 서울, 남태령 등 주요 교통 통제 지역에 5천여 명의 병력과 50여 대의 제설 장비를 긴급 투입했는데요. 장병들의 안전과 효과적인 복구 작업을 위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통제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완전 복구됐다고 느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는 것과 함께 서울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임무겠죠. 부대는 가능한 한 모든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제설 작전을 펼치겠다고 하는데요. 우리 장병들의 발빠른 제설 작업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현과 임정희의 30분 전 듣고 이어갈게요. 네, 한줄 터치. 오늘 주제가 오늘 눈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554님. 오후에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집 앞에 나섰다가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아서 취소했더니 지금까지 골이 나서 계속 칭얼거려요. 보이스메일이 좋은지 자기가 좋은지 선택하라는데 어쩌죠? 꼭 보이스메일 때문은 아니지만 저녁에 약속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해요. 네. 0997님, 아까 스노보드 들고 퇴근하는 사람 봤어요. 헐. 네, 스노보드 타고 퇴근하는 게 빠를 수도 있겠군요. 1227님, 바람 때문에 간판 위에 있던 그 눈이 머리만한 게두 덩어리나 어떤 아저씨 머리로 떨어지더라고요. 놀라기도 하고 웃음이 빵 터져서 웃음 참고 지나가느라 혼났어요. 당사자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1776님, 오늘 아이들과 하루 종일 눈치였어요. 한쪽에 쌓아놓은 눈으로 아이들이 이글루를 만들었는데 박스를 펼쳐서 거기다가 이글루 월세놈이라고 써서 놔뒀더니 지나가던 사람들 다 웃고 네. 월세 얼마인가요? 네. 눈 때문에 잠깐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네. 0198님 오늘 눈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동생은 학원을 못 가고 친구는 스키 여행을 취소했네요. 3507님, 저 오늘 폭설주의보 때문에 과외 취소됐어요. 숙제 다 못해서 떨고 있었는데 완전 좋아요. 네, 이게 바로, 네, 이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환율 같은 경우도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공존하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좋고, 누구에게나 다 싫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5040님, 제가 일하는 가게 맞은편에 있는 안경점 직원들이 눈치우러 나올 때마다 눈싸움을 하더라고요. 재밌어 보이더군요. 8237님, 보이스메일 듣겠다고 뛰어가다가 눈길에 넘어졌어요. 가방은 날아가고 허리 아파 죽을 것 같아요. 호 해주세요. 네. 호! 7589님, 오늘 하루 종일 거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엉금엉금 기면서요. 아, 정말, 예. 예쁜데, 예, 예쁜데, 얼마 왔다더라? 25cm인가? 예, 서울에. 되게 많이 온것 같아요. 1555님,
기차 타고 일하러 갔어야 하는데 기본 1시간 연착이었어요. 근데 목적지인 전라도에 도착하니 눈은커녕 햇빛에 뽀송뽀송한 길이었습니다. 지난주엔 그쪽이 많이 와서 고생했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대한 노래를 많이 틀어야겠군요. 네. 3505님 신청곡. 네. 유엔의 흰눈이 내리면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아이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프렌즈 FM 국군방송 김정훈의 보이스메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대...